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제도가 아닌 동포 여러분, 제도가 아닌 총연합회 제37대 회장 선거에 입후보한 현회장 정성규입니다. 저는 2년 전 여러분의 지지 덕분에 제도가 아닌 총연합회 제36대 회장에 당선되었습니다. 그리고 임기 동안 각 지방 한인 회장님들, 각 단체장님들, 그리고 총연합회 자문위원님, 임원님들 성원과 협조 덕분에 2년간의 임무를 무사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제도 한인 동포 수가 5만에 육박하는 거대한 한인 사회가 되었습니다. 중심에는 과도 광부, 간호사, 조선기술자, 기계기술자, 병아리 감별사 등등 초창기 한인 사회의 중축을 이루셨던 1세대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1.5세대와 2세대와 함께 많은 시간을 갖지 못했다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지금의 동포 사회는 여러 분야의 구성원들로 특히 1.5세대와 2세대가 앞으로 제도 한인 동포 사회의 중심에 들어와 진정으로 차세대와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 동포 사회를 이끌 젊은이들과 함께하는 제도 한인 총연합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저 또한 적은 나이는 아닙니다. 하여 저보다 더 젊은 세대가 이제는 제도 한인 동포 사회를 선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제도 한인 동포 여러분, 저는 제28대, 29대, 30대 본 한인회장을 역임하였으며 제도관인 총연합회 34대, 35대 수석부회장과 총연 제36대 회장의 소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저의 연임을 지지해 주신다면 제36대에서 이루지 못한 몇 가지 사업들을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씨를 뿌려놓은 파도 근로자 연금 도입 결실을 맺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한국에서의 우리 동포들이 은행 계좌 개설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제도관인 총연합회 차원에서 연 2회 한국 동포 모국 방문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1.5세대와 2세대를 제도 한인 총연합회와 함께 일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겠습니다. 다섯째, 한국 문화를 알리는 데 총연합회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도 한인 동포 여러분들의 성과 지지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